그동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길에서 배달 중일 로봇을 마주하는 것은 물론 문을 로크하거나 출입 태그를 하는 로봇들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 로봇이 팔을 올려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로봇은 5층을 누르고 목적지에 내려 직접 태그해 출입문을 엽니다. 로보티즈는 다목적 로봇팔이 달린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개발했습니다. 실내 로봇 개미는 로봇팔로 노크하거나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태그해 기존보다 더 많은 활동과 서비스를 수행해냅니다. 배송 로봇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서 개발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통합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 많이 투입이 돼 있고요. 그 활용처가 호텔에서 병원 그리고 관공서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내 로봇 개미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이 실외 로봇 개미는 어디론가 출동합니다. 장애물 감지는 물론 보행자 신호 등을 인식해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카페 앞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 로봇에 직원이 주문된 음료를 담자 배달을 시작합니다. 실외 로봇은 AI 딥러닝과 비전 기술로 주변 환경을 감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합니다. 실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범 운영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마곡 중심으로 해서 배달 서비스 하는 것, 그리고 뭐 골프장이라든지 캠핑장, 그리고 또 대학의 캠퍼스 이런 뭐 배송, 음식 배송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또 배송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보티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와 제조, 생산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다양한 동작과 작업을 위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의 대표 기술. 입력 신호를 받아 모션을 만들어내는 구동장치 액추에이터는 점점 고도화되는 명령을 오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력으로 해왔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수출로 매출이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의료 분야 이런 다양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도 저희 액추에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전국에서 다양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 로보티즈는 지난 2019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통과해 국내 최초로 2021년부터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안정된 테스트 경험을 통해 업체는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